안녕하세요. 사우치드베 면접마왕 노블맨입니다. 파트. 자, 이제부터 압박 면접 시리즈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, 자, 오늘 가지고 온 면접 질문은 워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? 라는 면접 질문입니다. 자, 이제부터 압박 면접관을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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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브레스 스킬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많은 취업 컨설턴트 분들의 유튜브를 봤는데 대부분 한 가지 답변 유형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셔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. 사실 우리가 뭐 공공기관 면접을 갈 수도 있고 뭐 중소기업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꼼꼼한 뭐 재무회계 파트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한 영업직 면접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다 상황들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. 아, 그래서 저희는 기업 직무 상황에 따라서 세분화하여 다섯 가지 유형의 답변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기 전에 먼저 워라벨 질문. 왜 묻는 거 같아? 진짜 워라벨 안 좋아서 그런 거죠 뭐. 진짜 워라벨이 안 좋다? 쉣이다. 아니면 야근이 많다. 그죠? 그게 첫 번째 이유. 정말 이런 개 짜증나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닐까. 그지. 그 두 번째 이유. 자, 세 번째 이유는 뭐 일에 대한 가치관을 그냥 묻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임원분들이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아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. 아, 자기 안다 이거야. 나 워라벨 단어 알아. 내뱉어 보고 싶었던 거지. 불과 몇 년 전이었지. 그죠. 지금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, 절대로 압박이 아닙니다.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워라벨에 대한 생각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, 아, 그래도 어느 정도 일에 대한 책임감, 아, 나는 라이프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일 못하겠습니다. 아, 그럼 당연히 안 되고, 아, 몇 가지 원칙을 지키시면서 좀 더 책임감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시면 되세요. 네. 그래서 저라면은 우선 첫 번째 답변 유형으로 뭐 영업직이다. 좀 넉살이 좀 좋은 캐릭터다. 나는 좀 이런 캐릭터를 좀 보여주고 싶어. 나는 커뮤니케이션 진짜 잘해. 그런 유형에는 뭐 이런 식으로도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회사입니다. 그런 회사가 제게 있어 가족이고 저의 라이프입니다. 워라벨이 무의미합니다. 뼈를 묻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도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. 그냥 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보다 좀 센스가 좀 더 돋보이지 않을까. 팬더맨은 어떻게 할 것 같아? 영업직이다. 영업직이다. 아니 그냥 단순하게 제가 면접 오기 전에 이렇게 다방면으로 다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. 근데 이 정도면은 워라벨 괜찮은 거 아닙니까?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좋네. 센스 있네. 좀 그런 데도 있을 거란 말이야. 좀 보수적이야. 그리고 내가 막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막 뛰어나고 역사 좋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. 근데 좀 무난하게 좀 더 책임감 있다는 걸 강조도 하고 싶어. 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? 저에게는 자녀 4명을 기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. 그만큼 라이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명의 자녀를 키우려면 그만큼 워크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4명 못 만들면 어떻게 할 건가? 그럼 일을 더 열심히 해서 4명 만들겠습니다. 키워보고 이야기를 해보고. 뭐 근데 이제 그런 직종도 있을 거란 말이죠. 뭐 재무라든지 회계 직종, 어떤 뭐 좀 숫자에 대해서 좀 뛰어나야 된다든지 꼼꼼해야 돼. 이런 직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?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. 워라벨의 밸런스를 내 나름대로 재정의를 해보는 거지. 80대 20의 법칙. 제가 생각하는 워라벨 밸런스는 80대 20입니다. 80의 워크 그리고 20의 라이프 정도가 갖추어진다면 완벽한 밸런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하면 숫자를 좀 이용하면서도 뭐 재무회계나 재무나 회계 직무에 좀 더 어울리는 답변이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뭐 이런 분도 있을 거야. 나는 그래도 라이프가 좀 중요해. 취미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. 그러면 좀 비율을 바꾸는 거야. 80대 20이 아니라 60대 40으로. 그래서 60대 40의 비율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. 라이프를 40으로 다소 높게 잡은 것은 삶에서의 영감이 있어야 업무를 생산적으로 할 수가 있고 성과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.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조직도 곧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. 네. 지금까지 뭐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렸는데 사실 이 질문 말고 또 다섯 가지 정도는 더 있습니다. 다 여기서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자, 4, 5, 7, 저희가 홈페이지 사우치.com이라고 오픈했는데 그 홈페이지에 원본으로 올려드렸습니다. 그 원본에서는
이 답변보다 더 기가 막힌 답변들을 해놨어요. 그래서 저희는 늘 차별화된 대답, 그리고 평가자의 의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변들을 고민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압박 면접 시리즈에 관해서 계속 다양한 유형의 답변들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사우치TV였습니다. 안녕.